잔디 깎기에 정신이 없던 광욱 씨. 어? 저. 너 언제 왔냐? 정확히 왔어요. 어, 그래? 네. 아, 이거, 그래. 예쁘지. 어, 저 푸션 베고 있는데. 아, 난... 제가 바로. 그래, 옷갈아 그건 알아. 더 드릴게요. 아, 네. 늠름한 청년의 등장에 반색을 합니다. 누군데요? 아, 우리 둘째 아들이요. 아, 근데 어떻게. 어, 이제 저 주말이면 오고 그래요. 주말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 끝나고 주말에 왔다가 이제 일요일에 올라오고 그러죠. 정복을 입고 있네요. 아, 경찰장이니까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제가 보통 놈 자고 딱 그 돈 안 드는 대학을 간 거예요 지금. 항상 미안하죠. 경찰대학 2학년인 둘째 아들 준희. 오빠. 오자마자 아버지의 업무 대행을 자처합니다. 여기. 이쪽에. 요런데 좀. 여기. 아버지 바라만 봐도 흐뭇하겠죠? 장대 같은 착한 아들이 순식간에 척척. 한숨을 돌리는 광욱 씨입니다. 아, 역시 편하네요. 어, 혼자 하다가 이렇게 딱 오면 그 구원병이 왔다 갈까? 아주 좋죠. 그렇게 오랜만에 두 부자 사이좋게 호흡을 딱딱 맞춰 나갑니다. 잠시 뒤 산내리의 오후. 혜숙 씨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가는데. 호가 오는구나. 호야. 예. 호야. 호 그리고 호는요? 늠름하게 들어서는 또 한 명의 청년. 어, 준이 돼 있네. 맞네. 이 집 큰아들 호입니다. 엄마 뭐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이것저것 치고 있지. 엄마 항상 일에 쌓이잖아. 저 미팅 그거 하러 왔어요. 교수님 만나가지고 그 뭐지? 일 얘기하고 그거 하려고 왔어요. 그렇구나. 좋겠다. 저쪽에 앉아봐. 앉아. 차 앉아. 형아 옷도 다 갈아입어. 옷도 갈아입을래? 그래. 한번 갈아입어. 아들들이 갑자기 다 모였네. 또 부자가 됐어요. 사부자. 무슨 일 때문에? 아, 네? 무슨 일 때문에? 아 저기 알바 있어가지고요. 주말마다 내려와요. 저희. 네. 아들들 온 게 역시 확 편해. 우리 나 화난디? 나이스 맨날 인사했잖아. 뭘 인사했어? 인사해. 왜 내가 항상 인사했어? 여기 그래도 아들들이 좋긴 정감네. 아니 항상 내 원래 화나잖아. 근데 이제 애들 오면 더 힘이 생기지. 그렇지. 우리 작품들이 오는데 이것들이 진짜 우리 작품 아닌가? 이게 제일 큰 행복이지. 놀았잖아. 이렇게 오랜만에 다 모인 광욱 씨네 다섯 식구. 아들 삼형제 함께 앉혀놓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부부입니다. 그렇게 화기애애 다정한 밤. 큰아들 호가 이불을 챙겨 막내를 부릅니다. 김씨 오랜만에 형이랑 같이 자자. 그 뒤를 따르는 둘째. 나도. 깔아야지. 나이 차 많이 나는 늦둥이 동생 신이가 마냥 귀여운 형들입니다. 형님들의 장난감이자 보물 같은 아이죠. 우와. 여기서 간지마 안 모으니까 정신 못 차렸어. 야, 어? 야, 간지마 안 모으니까 정신 못 차렸어. 어? 그만해. 그래. 더블 콤보다. 이거 신아, 이거 신이 거 저 피카츄. 짠. 인형을 왜 줘? 얘가 애기야 엄마. 너 생각 안 나? 네가 아니 준이 그때 갖고 놀아.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네 거였니? 모르겠어. 너 평소에 애들. 형님들과 합세 엄마까지 간지럼 공세에 나서는데. 달래 차고. 이 자식들 말이야. 야 김신이. 신이 간지럼. 김신이 그만 괴롭혀라. 이거 엄청 잘한다. 아빠가 평정에 나서주나요? 신아 이거 선들이 할까 이거. 야 일기장. 대사 부럽다. 이거 뭔 또 일기장이에요? 야 너희들 모르지. 엄마 아빠 심심하면 일기장 봐. 이것이 우리 집의 역사냐. 컴퓨터 게임.
요즘 컴퓨터 모니터가 퍽 하고 나가버렸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엄청난 판결을 내렸다. 컴퓨터를 고치지 않겠노라. 악! 놀랄 일이다. 그 대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일기의 저자님. 판결을 내리잖아. 판결을 내려. 땅땅땅. 턱 나가고 땅땅땅 판결. 저희 것도 봐. 옷 것도 한번 가볼까? 가시도 있어요, 저 거는? 이 것도 있어. 잠깐만. 여기 좀 봐봐, 신발. 이사한 것도 나온다. 자, 김신, 신아. 형아가 너희들 있었다. 내 브라더의 네임은 김신이다.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7개월이나 흘러버렸다. 이젠 제법 우리말을 따라하고 행동도 비슷하게 따라한다. 그러고 보니 이런 시가 생각난다. 내 동생 졸졸졸 날 따라와요. 내 동생이 왜 따라오니? 형이 좋아서 신이가 좋은 것만 보도록 해야겠다. 17개월 아가에서 어느덧 12살이 된 늦둥은 아까부터 세상 모르고 꿈나란데. 신이가 태어났을 때 그 느낌 생각나? 난 생각나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 와 이게 아니고 약간 왜 그랬어? 나도 원래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어. 동생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컴플렉스 있어가지고 또 한 명이 더 나왔으니까 완전 총체적 난국이야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기장 보니까 너무 미안하다. 점점 이제 진이가 예쁘니까 신기하고 마냥 좋았지. 그때는 계속 좋았죠. 하여튼 신이가 태어나서 우리 집의 한력사 아니냐? 맞아요. 그치? 좋아요. 그치? 나는 몰라. 이렇게 시골에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신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 너희들은 다 떠나가 있잖아. 신은 활력소요. 그렇게 한참 동안 추억들이 새록새록. 어느덧 밤이 꽤 깊었습니다. 아쉬워도 이젠 자야겠네요. 쉬세요. 고운 빛으로 밝아온 새날. 산내리의 화창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신나. 여거 희석재. 큰아들 호와 함께 페인트들을 챙기는 광욱 씨. 신나. 이렇게 해서. 부모님 재능을 물려받아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큰아들 호는 늘 광욱 씨 부부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둘째 아들 준이도 설레는 얼굴로 한눈을 하고. 모두들 바쁜 걸음입니다. 무슨 일인지 큰아들의 같은 과 친구들까지 대거 등장을 했네요. 왠지 오늘도 산내리가 시끌벅적해질 것 같습니다. 사나이들이 짐을 푼 곳은 산내리 마을 회관함. 광욱 씨 스케치를 해 나가는데 지금 여기다가 그 매부리라는 그 메뚜기과 종류가 있어요. 여기다 그려내려고요. 이쪽이 이런 것들이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끔 눈에 띄거든요. 알록달록 마을을 꾸밀 생각. 역시나 큰아들이 작전참모로 나섰네요. 헌데 마실을 나오셨던 산내리 할머니들. 이런 일에 절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으시죠. 고지랄이기도 해. 길이면 조금 그려봐. 이것이 내 작품. 요거 색깔 한번 칠하시면 돼. 색깔만. 붓으로. 도자기 그림듯이 해보셔. 염색하고 하듯이. 요것을 없애야 돼? 흰 것을? 네, 상관없어요. 색깔만 칠하시면 돼, 색깔. 76 귀님 할머니, 잠옷 진지하게 색을 입히시는데. 할머니, 뭐 그리시는 거예요? 꽃! 꽃길인가요? 무슨 꽃이에요, 이게? 이것이 무화꽃도 같고 이제 길에 봐야 하게이 나오겠구만. 내 이름을 지어야지. 길에 갖고
이거 하시는 거 재밌으세요? 네, 재밌으신데. 크던 맛이 생기고 기분이 얼쩍지근하니 좋네. 그래서도 그때는 학교도 안 다니고 일만 하는데 안 해봤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쳤어도 이런 게 하는 게 기분이 좋지 좋기는 좋네. 한편 이쪽은 산내리의 영원한 카리스마 순이 할머니.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기다병을 우리 학교에 끼고 봐. 몰라, 못 기린 거 꼭 기래. 그래, 그러면 내가 오면 딱 이름도 몰라. 건성으로 기래. 약도 없어. 이게 대체 무슨 꽃이에요? 이것이 무슨 꽃일까? 할머니가 무슨 꽃이라고 그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꽃인가? 할머니 꽃. 그리시고도 뭔가 아리송하신 눈치입니다. 할머니, 똑같은 것이요. 우리 그 흙에다 그린 거하고 이건 돌에다 그린 거잖아. 네. 흙에다 도자기 그림을 잘 그리잖아. 이건 돌에다 그린다 생각하시고 할머니 알아서 그려버려. 돌에다도 아니 저 그게 좀날 그 도자기에다도 그락지랑 내 생각대로 그렸어. 응, 그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락지랑 그리시라고. 그락자라 꽃이대요. 그락자라 꽃이지. 그락자라 그린 게 아닙니다. 현순 할머니도 잔뜩 몰입 중이신데 왠지 난해한 작품 세계. 뭐 파그릇도 아니고. 파그릇도 아니고. 응? 산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파그릇 아니다. 그냥 그대로 해버려. 뭐 그리시는지 모르시고 그리시는 거예요? 아, 건너도 없이 그래. 아, 이게 늙은 사람이 뭐 그리고 생각나거냐? 겉으로도 요리 빠져본디. 그럼 어디로 빠져버려? 오른쪽에서 뭐 약쪽으로 빠져보고 약쪽에서도 오른쪽으로 빠져보고 그거 몰라? 몰라. 응, 열고 기리면 기린답이다 하고 짐작이나 해. 무엇이야? 구름. 이쪽에선 광옥 씨네 삼형제. 확실히 맵고 이렇게 기운 내 있지. 그래. 야, 이거 보고해 보고. 이거 보고해. 형님들 막내를 열심히 코치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데 할 때는 세워서. 딱 날카롭게. 그렇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다정하기도 한 형님들이죠. 안녕하세요. 저기 밑에요. 노인 회장님. 형님 이런 작업 많이 해봤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네, 저는 원래 벽화는 좀 방학 그런 시간 이용해서 한 번씩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직도 학생인데 이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도움이 돼서 마을의 환경이 바뀌는 거 보면은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돌 위에 그려놓을 문구 하나를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산내리 희망. 응. 그럼 뭐 산내리 만세. 응, 만세도 되고. 어. 이 그중에서 뭐가 좋겠어, 할머니? 아니, 근데 글자도 가짜 뒷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아, 글자를 몰라서. 가짜 뒷자도 몰라. 까망돌한테 하라고 말고 그 사람들. 창피함 안에서 막 까망돌이라고. 아니야. 하면서 창피하게 못 배웠어. 그냥 가짜 뒷자도 모른다고 거기 창피하냐? 그러지. 말도 안 돼. 모르겠다니까 이제. 아니, 몰라서 알아서 창피하게 나서. 우물을 물은 것보다 훨씬 나서.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학교 댕길까니 가자. 여기도 다 알아. 지금 어미 아버지도 까망눈이라는 사람 있어. 아니 할머니 까망눈 괜찮아? 자랑스럽게 우리 잘 살고 우리 있잖아요. 우리 겨울방학 때 응. 어머니들 한글 가르쳐드리자. 아니 공부할까 우리 방학 때부터? 공부하면 되지. 진짜 공부할까? 그림을 가르칠 게 아니라 이제 공부를 까망눈을 없애야겠다. 까망눈이라도 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그랬어. 그래, 다 맞아. 할머니 까망눈이어도 훌륭한 아들 딸 낳고 지금 잘 사시잖아. 조금만 깨쳐주면. 올 겨울방 때는 할머니들 공부방 해가지고 할머니 진짜 그걸 하면서 따라주고 다음 주에 그거 하시게요. 야, 편지도 쓰고 막 그러게. 야 그, 자식들한테.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줘. 네, 같이 하면 되죠. 어미, 공책 사갖고. 제가 한 것보다 얘기하면 재밌거든. 공책 사갖고. 둘이 해도 해. 그렇게 할머니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산내리의 부부입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들과 그림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또 분주한 아내 혜숙 씨. 사진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앵순 할머니가 찍혀있나요? 앵순 할머니 오늘 생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녀처럼 예쁘게 나와가지고 우리 임보라 학예사가 짠 하고 찍는 장면 같아요. 마치 저번에 제가 놔뒀었거든요. 이거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이야, 이 화려한 암 좋다. 이것도 드려도 좋아하실까. 아, 닭이 너무 생기가 돌아서 이거 한 점 드려볼까 지금.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아니, 관장님이 그려놓으신 건데요. 아, 전화가 왔네요. 빨리 찾아서 이거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찾으러 왔어요. 산들이 할머니들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는 건 이들 부부에겐 언제나 즐거운 일. 앵순 할머니께 전해드릴 생신 축하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혜숙 씨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이장님의 소집 방송.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또 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또 함께 이제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마음이 막 들떠가네요. 편지도 써야 되고 또 같이 또 행복하게 보낼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들떠가고 있어요. 감나무 잎까지 센스 있게 넣어 마음을 담는 혜숙 씨. 알았지? 막내 아들 신이를 데리고 마을 회관으로 나섭니다. 앵순 할머니 있잖아. 아들 딸 다 와 있거든. 엄마 아빠들 한번 해줄 거야? 어떻게 해줄 거야? 어? 어떤 식으로 해줄 거야? 똑같이. 똑같이? 어떻게 똑같이? 엄마 옷 좋아하잖아. 이불을 또 사주고 또 맛있는 음식 사줄 거야? 응? 기대해 본다. 알았어. 네가 들어봐. 신아. 어서 오세요. 동네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모여드시나요? 아픈 게. 아이고 맞아. 농사지시라고. 예. 신아 이쪽으로 엄마 잡아. 아이고. 얼굴 좋으시구만. 좋아. 그때 주셔 갖고 잘 먹네요. 잘해.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앵순 할머니 아드님이세요? 네. 아, 젊으셨구나. 네. 회관 안은 벌써부터 시끌벅적한 분위기. 온 동네 식구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오자마자 혜숙 씨 잔치 준비에 팔을 걷어붙입니다. 작은 것에 다 두부로 떠나라. 이쪽에 양쪽에 두부로 떠나라. 오늘의 주인공 앵순 할머니는 진두지휘 하시느라 바쁘시네요. 대전에 다 양쪽에 떠나. 어머니 잔치가 벌어질까요? 어머니 별 걱정. 형 앵순 거물이네. 75번째 생신이네. 이장님의 선청에 맞춰 모두들 좋은 날을 축복합니다. 아이고 맛있네. 이거 사진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이거 괜찮죠? 예. 아 좋죠. 이거 하나 아직 있길래 갖고 왔어요. 할머니 네. 집에다 들어놓으시고 이거 화전대요. 전하는 마음이 흐뭇하네요. 아이고 관장님이 이거 보여주세요. 그런 길에서 나한테 선물을 줬네. 똑같어. 아 애미야 봐라. 이거 거지. 잘 들으셨네요. 외지에 사는 자식들에게 특히 자랑이 늘어지십니다. 너무 과다해. 내게 좋은 선물 받았지. 선생님한테 이제 그 은공을 갚아야지. 근데 관장님 그렇게 좋은 선물을 해줘서 나는 무엇으로 또 공을 갚을까?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할머니, 할머니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선물이에요, 그치 다. 우리가 건강하게 있는 것이 선물이네,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상이라면 준다고는데 그렇게 귀한 선물을 받아가고. 아, 할머니, 더란 그 알도록 해주시고. 아이고, 저희들이 받은 게 너무 많죠. 미술관에서 행사할 때 항상 같이 해주시고. 없는 게 없는 잔치상에 모두들 즐거운 이때. 산내리의 분위기 메이커 우리 이장님 방송부스로 출격을 하십니다. 오늘 잔치의 주인공을 초대석에 앉히시는데. 아따, 참말로. 먼저 우리 정앵순 어머님 75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자 내가 75세까지 살아갖고 오늘까지 행복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을 분들에게 한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마을 분들에게는 서로 누구 그게 안 뜨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우리 재밌게 살자. 우리 죽을 때까지는 재밌게 살자. 우리가 이렇게 단업으로 사니까 동네 분들도 그렇게 좋고 참 내 동네 양반들이 제일 좋아요. 우리 동네가. 노련함과 재치를 겸비한 DJ 이장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이에 노래로 화답하시는 앵순 할머니. 다 해줘야 되는데 박수를. 역시나 산내리 명가수. 우리 어머님이 노래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도 답사를 써야서 그때 우리 선생님 노래 한 자리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래밖에 기억을 못 하는데. 할머니는 제 친구잖아요. 그치? 친구 노래 할게요. 아니 친구를 주제로 한 목노 주제라는 노래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그래 그럼 할머니들의 황홀녘 가장 가까운 벗이 되고 싶은 혜숙 씨의 마음이 수줍은 목소리로 그려지고 있네요. 그렇게 부딪혀보자 멋들어진 친구 정앵순 친구야 언제라도 함께 잘 살아보자. 가사를 제가 잘 몰라서 맘대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할머니 최고의 생일이시네. 너무 좋으네요 이렇게. 그렇게 흐뭇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저는 또 오늘 또 다른 제가 또 배우네요. 자식된 둘이로서.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어머님 생신 이렇게 차려드는 거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는데 또 다짐도 해보고요. 그다음 마을 주민들이 또 그 생일을 대신해서 다 모일 수 있어서 너무 화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그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또 너무 좋아요. 네. 도시를 뒤로 한 삶이 선물이자 행운처럼 느껴집니다.
며칠 뒤 일요일 아침. 산책을 나온 광욱 씨 부부입니다. 아, 예쁩니다. 아, 근데 꽃잎이 떨어져 버리네. 꽃잎이 떨어져 버려. 이뻐요, 저? 저기다 해줄까? 남자니까. 자, 이러면 해줄게. 아니야. 아니니까. 저기 산 내림 앵구야. 이러봐. 해줄게, 이러봐. 이러죠, 이러봐. 괜찮아. 만화님 말씀을 거역 못하고 꼼짝없이 따르는 광욱 씨. 나 잠깐만. 안경 속에 넣어줄게, 내가. 오, 올리는데요. 됐습니다. 아, 잠깐, 잠깐, 잠깐. 됐어, 됐어. 멋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출근할까? 산내리 향기를 전해주는 거야. 얘들아, 좋지. 짬날 때마다 산내리의 이곳저곳을 한 장 한 장 그려나가고 있는 미술교사 광욱 씨 부부. 오늘도 나란히 앉아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풍경화에 특히 재주가 있는 광욱 씨. 산내리의 전경을 그대로 담기 시작합니다. 아내 혜숙 씨가 선택한 건 이름 모를 들꽃. 소박하면서도 청초한 게 마음에 끌렸습니다. 사실 처음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땐 걱정도 많았던 부부였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아름다운 곳에서 과연 얼마나 재밌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산내리 도우기를 잘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최고 행복이죠. 그런 광욱 씨 부부에게 남은 한 가지 걱정. 이 동네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어쩌지? 빈집만 남고 어떻게 하지 그거? 그것이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래서 오랫동안 다 같이 저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자. 우와. 괜찮아? 멋지다. 근데 집이 요거? 아래. 요거? 어. 남편이 완성시킨 산내리의 전경. 좀 높여도 좋았겠다. 아내 혜숙 씨 한참을 바라보더니 여기에 저를 좀 앉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나를. 자, 어디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거. 어디다 놓을까? 허를 찌르는 주문입니다. 곧바로 안에 혜숙 씨를 더해 넣는 광욱 씨. 우리 사모님의 모습. 나보다 안 쪘는데? 아, 맞아. 내가 쉬었지. 남자같이 잡다. 응? 또 남자같이 잡았어? 줘봐. 아내에게 보여주는데. 오미, 진짜 나갔다. 근데 뭐 심해, 완전히. 사나이구만, 사나이. 이번엔 자신이 그린 걸 선보이는 혜숙 씨. 이상하지? 좀 느낌이. 참으로 고운 빛깔의 들꽃들이 나요. 어보죠. 아이고 미. 몸무게 또 많이 나간다 갈라 그러지. 살 좀 이게 좀 빼야 되겠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어? 빠진 것 같지 않아? 빠니까. 계속 빼버리게. 이런 봐봐. 좀 잡아주라 이 말이야. 그런 걸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아프지? 나를 꽉 해봐, 아까처럼. 내가 너 힘이 세단 말이야, 잠깐. 자. 아, 저기 세네. 그렇게 알콩달콩 부부가 산내리를 걷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또 산내리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소집을 알리는 트로트 소리에 할머니들이 한 분씩 모여들고 계십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시면
또 신발도 꽃꿀로 신고 갈 수가 있으니까 신발 잘 챙겨서 신으시고 또 기왕에 연지, 곤지 이렇게 찍고 가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일찌감치 마을에 와 있는 커다란 버스. 어디로들 가시는 길일까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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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